작지만 강한 기업을 소개하는 충북경제 희망 리포트 순서입니다. 오늘은 목재펠릿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앞장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업체를 조미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두부를 만드는 한 공장. LNG 연료로 가동하던 보일러를 2년 전 목재펠릿 보일러로 바꿔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. 연간 1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고 CO2 발생량이 저감되어 저탄소 인증 기업으로서의 인증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타 공장에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. 원목을 자르고 잘게 부순 뒤 건조시키고 고온 처리와 냉각을 거쳐 찌꺼기를 걸러내고 나서야 보일러에 들어가는 동그란 펠릿이 완성됩니다. 기름을 떼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현재 전국 산업용 설비 50군데와 7천 가구에서 이 회사가 만든 목재 펠릿을 쓰고 있습니다. 생산량 기준 전국 1위. 원료인 국내 나무가 외국 것에 비해 밀도가 워낙 촘촘해 제품화가 쉽지 않았지만 기술력으로 극복한 게 비결이었습니다. 1년여간 시행착오를 거친 뒤 우리나라 수종에 적합한 제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수분 함량이나 입자 크기, 공정 제어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적화시켜서 우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다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국내 목재 펠릿 소비량의 90% 이상이 수입산일 정도로 외국 업체와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상황. 지금의 15배에 달하는 연간 30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 건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수입에 의존하는 걸 이제 국내 자체 생산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고 비전입니다. 외국 기업에 맞선 지역 강소기업의 당찬 도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